네, 오늘도 최신 제품을 소개해 주실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전자신문의 통신방송산업부의 김인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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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이 앞서서 LG 옵티머스 G와 펜텍의 베가 R3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품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LG와 펜텍의 스마트폰은 인지도 측면에서 삼성전자, 애플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와 펜텍이 내놓은 스마트폰 제품은 여러모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 밀리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G와 베가 R3가 모두 갤럭시 S3처럼 최신 쿼드코어 LTE 스마트폰이고요. 소프트웨어 역시 안드로이드 OS로 안정화되면서 제조사 간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 기능, 배터리 그 어느 것 하나 밀리는 것이 없는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이번 가을 시장에서 LG와 펜텍이 이들의 아성, 그 삼성전자, 애플의 아성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직 아이폰5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 네. 이 소비자들 반응이 또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네, 옵티머스 G와 베가 R3는 아이폰5나 그 갤럭시 시리즈가 아닌 다른 제품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 G는 5.5인치 갤럭시 노트 화면은 너무 크고 4인치 아이폰5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4.8인치 트루 IPS 플러스를 장착해서 선명하고 뚜렷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펜텍 베가 R3는 같은 5인치대 화면이지만 손에 탁 감기는 느낌이 좋고 한 손으로 쓸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특히 소개된 두 제품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종의 저평가주다. 이거 굉장히 좋은 주식 가격에서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평가를 못 받은 게 약간 좀 안타까워요. 네. 지금 뭐 소송 때문인지 소비자의 신경이 온통 이제 삼성하고 이제 애플 쪽으로만 가 있는데 네.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잠재력이 크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깔끔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과거 이제 피처폰 시절에 LG는 뭐 거의 뭐 최고라고 했었고 베가도 지금 이제 브랜드를 바꿨다고는 합니다만 스카이만 쓰시던 그런 소비자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두 회사한테 이번 그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은 아주 그 큰 뭐 좋은 승부수를 펼칠 만한 어떤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제품 모두 가격이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99만 9,900원, 100원 빠진 100만 원이에요.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뭐 혜택 같은 거는 없을까요? 아, 지금 조금 그 LTE폰 시장이 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과 그다음 보조금에 따라서 그 휴대폰의 구매 가격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예전과 비교하면 아주 조금 정도죠. 그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그 정도 빠진 90만 원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김국현 씨가 저평가된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출시된 제품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가을에 출시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 앞에 있는 갤럭시 노트2 하고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 뷰2라는 네.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 갤럭시 노트는 뭐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네. 갤럭시 노트의 두 번째 후속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화면이 기존 그 원 제품보다 0.2인치 커진 5.5인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보다 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쥐기에 편리한 사용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가장 최신 프로세서인 쿼드코어 LTE 스마트폰이고요. 네. 다른 제품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나왔는데 이 제품은 젤리빈 운영체제를 탑재한 가장 최신 운영체제를 탑재한 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폰들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데요. 이 폰은 109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 가격만큼 또 대단한 기능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갤럭시 노트2는 이미 전작에서처럼 그 펜 기능이 되게 강화됐는데요. 갤럭시 노트2의 S펜은 마치 PC에서 마우스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로 내용, 각종 이메일이나 그 모든 그 비디오, 사진 이런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펜을 통해서 자유롭게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고요. 이 밖에 S펜을 바로 뽑으면 노트가 바로 실행돼서 언제 어디서나 노트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후에 이렇게 우리가 뒤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디지털로는 못했어요. 근데 갤럭시 노트2에서는 사진을 찍은 후에 필기를 뒷면에다가 사진 뒷면에다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진을 뒤집을 수 있어요? 네, 이미지를 이미지를 뒤집어서 거기에 노트로 뭐 오늘 며칠 누구와 함께 추억을 남기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감탄할 만한 기능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또 옵티머스 뷰2는 옵티머스 G와 또 함께 출시된 건가요? 이번에 출시된 거죠? 네, 옵티머스 LG에서 이번 가을에 두 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내놨는데요. 이 제품 옵티머스 뷰2입니다. 전작인 뷰1보다 화면 크기 똑같은데요. 훨씬 얇고 가볍고 폭도 좁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제로 베젤 기술을 이용해서 더 폭이 더 좁아진 건데요. 그래서 매우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4:3 비율을 유지해서 그 웹페이지나 이런 거를 보는데 매우 편리한 제품입니다. 성능 면에서 역시 최강 수준이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는 이 제품은 듀얼 코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래, LG에서는 이제 듀얼 코어를 채택한 이유를 뭐, 이렇게 그 엄청난 그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쿼드코어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약간 쌉니다. 많이 싸진 않고요. 약간 싸서요. 96만 6,900원입니다. 약간이네요. 완전 뭐 지금 뭐 신제품이 그냥 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이폰 3GS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진저브레드 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올 가을만큼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꽤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이번만큼 한번 업그레이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한번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어느 때보다는 이제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제 올 가을 더욱더 이제 풍성해질 것 같은데 소비자들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